오는 11월 17일 치러지는 대입 수능이 이제 100일가량 남았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 수능, 두 번째 문이과 통합 수능이란 점이 특징인데요. 건강관리와 전략적 공부가 중요할 때입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고3 교실입니다. 무더위를 이겨내며 학생들이 공부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또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전 대비 마무리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위권 대학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그 최저를 위해서 몇 개, 저는 주로 과학 탐구나 수학, 영어를 위주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의 특징은 무엇보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문이과 통합 체제라는 점입니다. 이과가 유리하긴 하지만 선택 과목별 유불리에만 집중하지 말고 자신만의 공부를 해야 합니다. 탐구 과목 위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면 평소에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야인 국어나 수학을 위주로 공부를 하면서 나머지 등급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또세 번째로 치러지는 코로나 수능인 만큼 수능 이래 최상의 컨디션을 갖기 위한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체시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요. 수능 당일날 6시 반에 기상해서 오전 8시에 최상의 컨디션을 가질 수 있도록 수면 시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 아파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수능도 EBS 수능 교재와의 연계율은 50% 수준이며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와 한문은 절대평가로 치러집니다. 전문가들은 이제부턴 실전 문제 풀이와 오답 복습에 집중해야 하며 영역별 학습 시간 안배와 대입 전형에 맞춘 전략적 공부가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